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는 한 8천억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8천억이요? 이미 오래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보물이 6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낯선 땅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뭐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놀라운 발견. 어? 그런데 원래는 전 세계에서 한 바퀴 끊는데 내가 빼돌려서 7년만 붙이세요 빨리 붙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마땅히 국보 1호의 자리로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보 1호급 보물의 행방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 아니 됐어 있다 입처럼 같이 1조 가지 막 1호 1호로 지정한다고 하잖아요. 찍지 마세요 그게요. 어려우시. 그가 숨겨온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8천억이 넘는다는 귀한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와, 듣고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랍니다. 선미 씨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그 남자와의 대화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뭐 수천억의 가치가 있다. 이랬어요. 교과서가 뒤집힌다. 세계사가 다시 쓰인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불교에 가는 거다. 불교요? 그게 인류 문화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일대 사건이라고요. 무심코 지나치기에는 충격적인 고백. 남자 이야기는 세상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도라고요? 그 순간 그녀도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많은데 내가 고문서 수집하면서 충주 가가지고 그중에서 내가 몇 개를 빼돌렸어. 우리 직제심경, 우리 직질이 그때 몰랐지? 직제심경? 직제심경. 이게 직자가 고를 직자인데 직자가 이렇게 붓을 이상하게 쓴 거야. 아니 그렇게 크지 않아. 이렇게 400대파냐 컴퓨터 가방 있잖아. 왜 재부른 거야. 근데 그 네가 한마디 하면 이제 나는 그렇게 되는 빵빵이 가는 거야. 직지요? 지요?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그 직지요? 네. 직지심경. 그걸 훔쳤다고요? 그거 어떻게 훔쳐요? 저거 훔쳐 범죄죠. 진짜 감옥 가야 되는데. 직지는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됐다는데요. 이 책이 세계 최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19세기 말 주한 프랑스 초대공사가 본국에 귀국하면서 수집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는 72년에 최초 공개됐으며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단 한 권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없는 건데. Un doc en 1377, c'est-à-dire 78 ans avant la soi-disant invention. Je suis désolé d'utiliser cette expression, la soi-disant invention de Gutenberg. Car sans vouloir ternir la mémoire d'un grand homme, il faut tout de même savoir rendre à un César, fut-il asiatique, ce qui lui appartient. 지금 저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고려 시대 한국 민족의 그 문화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한국 민족의 문화재보다는 저기 더 인류의 문화재라고 보겠습니다. 진짜 이 직지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고 그럼요.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보물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보물이라고. 보물. 그렇죠. 근데 이걸 훔쳤다고요? 프랑스에 있어야 될 직지가 한국에 있다고요? 전 세계에 단 한 권, 프랑스에만 있다고 알려진 직지. 그 직지를 훔쳤다고 주장하는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요. 4년 전 한 인문학 강연장에서 처음 만났다는 두 사람. 그는 그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유학, 그 다음에 장자, 노자 장자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거기가 제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나와서 한자를 칠판에다 가득 쓰고 또 박사학위 소지자다, 기자 생활을 오래 했다. 저 뭐 한문을 척척 쓸 정도면 확실히 높은 분 같은데요? 이분이 실제로 한문학 박사입니다. 전문가네요, 저 분야의 전문가죠. 강연장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는데요. 자기가 계룡도사라고 하더라고요. 계룡도사? 계룡산에 관한, 그다음에 계룡산 주변에 그런 데서 수집한 유물과 문화재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어치다. 뭐 책도 17권 썼다고 하더라고요. 계룡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써왔다는 김 씨. 무려 20여 권의 책을 출판한 그는 일명 계룡 도사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계룡산 분야에서는 엄청난 권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계룡산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분을 따라올 분이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맞네요. 예. 그는 공중파 역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자 시절 실크로드를 누비며 책을 쓸 만큼 중국 문화에도 조예가 깊었는데요. 저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진짜 좀 대단한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무렵 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대장암 말기가 돼서 항문에서 날이면 날마다 피를 쏟는다고 했어요. 이만큼씩. 그러면서 책을 마지막 소설을 쓰고 있다. 내 인생에 그것만 출간하고 죽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울며 불며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에서 혼신을 다해 완성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공간은 계룡산 주변이고 계룡산이고 시간적으로는 뭐 조선시대? 또 영화도 찍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찬욱 감독하고 직접 출연도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얼굴이 잘생겨서 박찬욱 감독이 직접 출연하라고 했다고. 출판되자마자 많은 돈이 나오니까 바로 돈을 갚아주겠습니다. 학문의 피, 예. 박찬욱 감독,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시한부 인생, 그리고 이제 슬슬 돈 얘기가 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약간 박찬욱 감독님이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보는 눈이 정확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선택? 변호사 입장에 봤을 때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설마 제보자가 돈을 빌려주거나 뭐 그랬진 않았겠죠? 작업 공간만 필요하다. 2천만 원, 500만 원. 찔끔찔끔 받아가는 거예요. 울면서 살살살 막 엄청나게 그 애걸복걸 하면서. 총 빌려준 금액이 얼마나 되실까요? 1억이요.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이요? 1억을 다 빌려주신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수상한 냄새가 펄펄펄 납니다, 진짜. 계룡도사는 책이 출판되면 돈을 갚겠노라고 약속까지 했다는데요. 그런데 그가 이상한 방식으로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빌려간 1억여 원의 돈 대신 낡은 고서적을 건넸다는 건데요. 오래된 책이에요. 돈을 책으로 갚은 거네요. 그렇죠. 자기 유물이 대단히 가치가 많다고 했죠. 야 그거 1억보다 훨씬 많으니까 돈 남으면 네가 뭐 돌려줘야지. 항상 그랬습니다. 아 이게 1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책들이래. 네. 갚을 돈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거 팔면 돌려달라.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 당연히 돌려준다고 했어요. 근데 다 합쳐서 1억이 넘는다면 정말 중요한 책이어야 할 텐데. 귀한 책 아닐까요? 되게 오래된 책 같긴 한데. 만약에 똑같은 가치가 있거나 1억 이상이라면 네. 대물변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변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해당 고서적을 전문가에게 의뢰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좀 짐작하시나요? 전혀요. 전정류의 상태는 상당히 안 좋아요. 희소가치도 떨어지고 화폐가치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족보가 껴 있었는데 화폐윤씨 노종파의 족보죠.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걸로 보아서 화폐윤씨 집안에서 그 소장을 했었던 그러한 자료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연예인들이 뭐 가수들이 지방에 행사를 하러 갔는데 나중에 돈 대신 되게 귀한 그림이라고 뭐 글씨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출연료 대신에요? 예, 근데 나중에 감정에 보면은 뭐 형편없는 경우, 말도 안 되는 경우. 예전에는 네. 꽤 있었다고 해요. 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나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족보요. 남의 족보를 뭐 필요합니까? 실제로 계룡도사에게 받은 고서적 중 상당수가 파평 윤 씨 집안의 책이었습니다. 그 길로 파평 윤 씨 문중을 찾았습니다. 어째서 남의 집 족보를 계룡도사가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종종 비품을 보관했던 곳입니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나와봤더니 올라와 보니까 문짝이 떨어져 있고 여기가 너부러져 있고 많은 물건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귀신이 고칼로르시랍니다. 왜? 도난당하신 거예요? 지실에 보관되어 있던 책 수백 권을
하룻밤 사이에 몽땅 도둑 맞았다는 건데요. 아이고. 계룡도사가 수집했다는 책들 중에 도난품이 섞여 있었던 건 아닐까요? 노종파보라든지 맹자 또는 통감주역소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난당한 것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양을 수집하고 있다는 건 글쎄요. 무슨 저로선 의문이죠. 문중에서는 50여 권의 책을 도난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파평 윤 씨의 책과 계룡도사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계룡도사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 제작진. 아니 진짜 남의 집 족보를 어떻게 확보하신 거죠? 문화재 사고 파는 작물합이 아닐까요 혹시? 그런 생각 드는데요. 우리가 그냥 똑똑하네요. 수준을 넘어서 대단하신 분이세요. 대학교에서 한문도 가르치시잖아요 지금. 옛날 책들이 많기도 하고 박물관을 내고 싶을 만큼 많으세요. 박물관 하나 쳐서 자기는 거기서 이제 원작 관장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다 생을 이제 그런 얘기는 몇 번 했죠. 이제 사진까지 하면 2-3만 점 된다고 했으니까 한 보이는 거죠. 이인재 대통령 후보 캠프에 있었고 기자니까 뭐 이제 홍보 담당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이왕구 씨가 도지사 당선이 되니까 경영 실장인가 기획 실장인가 그걸 했고. 지역 신문사에서 수십 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지방 소도시의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는 계룡도사. 그는 지역 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정치권 인사였습니다. 유력은 뭐 좋네요. 아니 근데 사회적 위치나 명망을 봤을 때는 뭐 허투루 말할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가 수집한 흔적 중에 직지 나오죠. 직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긴 한데 직지는 프랑스에 있잖아요. 놀랍게도 직지는 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당시 청주에서 살았던 최 씨 집안은 대대로 직지로 추정되는 고서적을 소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뭐 흥덕사라는 그 절이 있구나. 이 절이라는 그 책이 있어가지고서 이 흥덕사라는 게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도 요 감태 이자는 알들 못했고 지금도 모르고. 직지의 맨 뒤편에는 분명하게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되었음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봤다는 그 고서적의 뒤편에도 흥덕사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청주에 흥덕사라는 절이 없는데 흥덕사라는 절에서 이 책을 찍었네. 그 사람이 그 뉴스를 보고 내가 봤던 그 책. 그게 여기 요번에 발견된 이 흥덕사에서 인쇄한 거네. 이런 것을 그 가족들과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다 이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증언 또는 제보다 이거죠. 흥덕사가 1985년도에 이제 터가 발굴이 됐는데 그 발굴이 되기 이전에 이 흥덕사라는 그 절 이름이 굉장히 이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셨군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환해졌어요. 그렇죠. 최 씨 집안에서는 직지로 추정되는 고서적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끝내 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직지를 소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나는 이제 됐다. 직장이면 나가리고 그런 거 들으니까 나도 좀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이딴 얘기로. 나 이제 밀어가라고 그랬어서. 응? 나한테 추정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도 알아봤다니까? 일본도 두 번이나 같이 갔어. 내가 알기로는 지금 2년 내가 정확히 보니까 2년 정도 남았어. 8년 지났으니까 지금 거의 뭐 한 2년 정도 남았다는 거. 그가 정말로 직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대한민국 보물 1호가 뒤바뀔 수 있는 큰 사건인데요. 제작진은 계룡도사가 거주하고 있다는 한 아파트에서 그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직지 행방 관련된 단서 하나로 찾아야 될 건데요. 정말 대한민국 보물을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때 저기 나와요. 나오네요. 아파트 현관에서 계룡도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쓰레기 버리시는 것 같은데요. 도사도 분리수거는 한다 그죠? 그죠. 종이를 버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지금 직지를 버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직지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발견되면
세계사가 바뀔 수 있는 바뀝니다. 거예요. 바뀝니다. 그렇죠. 바뀝니다. 진짜로. 어디론가 가는 계룡도사. 숨겨둔 곳으로 가시는 걸까요? 놓치면 안 되는데. 자주 찾는 곳에 직지를 숨겼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집 앞 세탁소였는데요. 아하. 일상생활인데요, 이거는. 8천억이나 되는 보물을 뭐 눈치채기 쉬운 곳에 감추진 않았겠죠. 제보자는 집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숨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사시잖아요. 전원주택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이제 보관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자기가 혼자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 비밀 장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술 엄청 넣었대요. 단열재를 쓰지 않고 숨만 넣었다는 거예요. 제습 효과를 노리고 수술 많이 넣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와서 이렇게 막 쳤거든요. 그때 가봤는데 물건이 그런 걸 많이 봤고 그거를 옛날에 남들 같이 봤어요. 직접 지은 집이기에 은밀한 장소가 있을 거라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집에서 수만 점의 유물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진짜 있는 걸까요? 마을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집. 이런 주택이라면 뭔가 비밀 장소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데요. 굳게 잠긴 문 안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 내부 역시 불투명 시트지로 가려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뭔가 숨기려고 가린 거 아닐까요? 보통 창문을 다 저렇게 불투명하게 안 해놓거든요. 야, 먼 곳까지 왔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직지의 행방을 말해줄 사람은 김씨 뿐입니다. 계세요? 네. MBC 실화탐사대 정명훈 PD라고 하는데. 네. 드디어 만났어요. 선생님께서 직지를 소장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네. 궁금합니다. 뭐라 할까? 뭐라 하실지. 없다 할까 있다 할까요? 정말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없어요.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직지라. 제가 택배사에 지금 이렇게 하루 있다 벌면 되겠습니까? 하루 못 벌으면은 이제 연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맞받아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일부러 그냥 한 거예요. 그 애들 나보고 부럽다고 하고 나 그렇게 부럽다고 하고 막 찔리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부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니까 내가 그걸 갖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나도 이제 부인 대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절박하니까 이제 전화되고 상식 안 되긴 했죠. 막 그냥. 다들 이렇게 돈 문의가 아니다 라며 돈 세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직접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답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 거짓말을 했을 뿐이라는데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던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께서 대장암 말기라고 시한부 판정을 처음에 했잖아요. 만났을 때 응답을 한 거고. 그러니까 직지도 지금 거짓말이다. 시한부도 지금 거짓말 하셨다. 아니 울며불며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그러게요. 피에 똥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뭐 대장 안 좋다고 하고 그것까지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대장 말기랑 대장이 안 좋은 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몰라 근데 대장이 안 좋다고 해요. 뭐 안 그런 증세가 있다고 해요. 했고 그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는 키라운드 하고 사안에 비해서 너무 지금 편안하게 말을 아니, 너무 하니까 태연하세요. 허탈하죠. 네. 그렇죠? 네. 뭐 콸콸콸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한데 항문에 피는 예. 뭐 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근데 매일 콸콸콸콸 쓰는다니까 어쨌든 직지도 거짓말 대장암 말기 시한부 인생도 다 거짓말이에요. 예. 파평윤 씨 문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많이 있어요. 또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일을 하다가 폐가 주셨으니까 나도 그냥 갖고 왔길래 그냥 그거를 그냥 입수를 하셨던 거고. 계룡도사는 지인이 파평윤 씨의 도난품을 폐가에서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근데 귀한 족보를 폐가에서 주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고통받고 있고 있었던 그런 대한민국 난리 나죠. 큰일이 그리고 난리 나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바깥 뒤집힌 일이지. 아니 추락같이 이렇게 일종같이 막 이로 지정한다 막 하잖아요. 뭐 인터넷 보면은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있으면은 당장 지금이라도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직접 있으면 찾아야죠.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낸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거짓말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 하고 잘못했습니다. 아니 엄청난 거짓말을 야 참 황당합니다. 저 사람 물증해가지고 거짓말하네요. 아니 너무 험하네. 왜 하필 직지가 있다고 거짓말했을까요?
어쩌면 그 내막을 알 것 같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갖고 있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검토를 좀 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 직지가 그리지 않는다는 거 모르세요? 응? 네? 그 직지가 그 직지가 아니라고요? 그 직지는 그 직지가 아니라 그냥 옛날 사람 뭐 관상 보고 뭐 이런 풍수들이야 그런 책들 있잖아요. 뭐 뺏겨놓은 거. 그 예쁜 이프로도 잠겨놓다니까요. 직지로 시작되는 이름의 책을 갖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 거 자료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그 직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직지 신체에 그 책하고 연관시켜 자꾸 뭐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룡도사가 가지고 있다는 책 직지는 사실은 직지원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직지원진? 직지원진이 뭐죠? 직지원진은 경매 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었는데요. 풍수지리나 관상과 같은 조상들의 동양 철학을 담은 고서적이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좀 비슷한. 당시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직지원진을 압수해 수사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뭐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수사를 해봤는데 뚜렷한 증거자료나 그런 거는 확인된 게 없고요. 지금 계속 확인 중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믿고 싶고 찾고 싶은 이유는 직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1%의 가능성 때문은 아닐까요? 금속활자로 인쇄를 했다는 것은 여러 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프랑스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국내에 또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상당한 그 금액의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국내에서 찾는 운동도 있었었고 혹시 개경이나 아니면 평양에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정을 맺어가지고 같이 찾으러도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건 어떤 형태로든 찾아야 되겠죠.